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고 우리 국민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연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뭐 여러 차례 대선 후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관해서 나름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런 철학과 비전을 또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 5년 만에 어렵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표는 최악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등등의 이런 삼고를 물려받은 데다가 또 국가빚은 600조에서 500조가 늘어난 거의 1100조 가까운 그런 국가 채무를 물려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가 채무를 위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새롭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는 또 물가대로 잡아야 되고 경제 활력은 경제 활력대로 불어넣어 줘야 하는 경제에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지금 수행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질도 굉장히 허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재부 차관도 와 계시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와 계시기 때문에 좀 좋은 해안으로 뛰어난 해안으로 좋은 해법을 제시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 당이 이제 비로소 제대로 공부하는 정당, 평생 공부하는 정당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하시는 공부 모임, 또 장재원 의원이 하는 또 공부 모임, 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하시는 또 공부 모임,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제 좀 더 분야를 좀 다양하게 좀 공부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분화를 시켜가지고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복지개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정진석 부의장님도 그 전에 열린공감 제일 오래됐는데 이제 부의장 되시고 조금 잠잠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또 당원 여러분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 모임만 다 줘도 이 엄청난 지식이 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